네, 우리 찬양대가 주가 은혜로 이끄시리라는 제목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나 가족 안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때로는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수 있습니다.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주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귀한 파리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일 예배는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서 이른 아침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바로 오늘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가 거기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5절에서 7절 보시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들은 놀랍게도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무덤의 빈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완전히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종말,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극복되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시간을 소유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기독교의 시간 구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이러한 중심성, 이 중심성은 기독교의 예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중심성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교회에 이르기까지 똑같습니다. 예배학 교수인 제임스 화이트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고스란히 초대교회의 시간 구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회력에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연주기, 1년의 한 주기와 주님의 날, 즉 주일을 중심으로 하는 주간 주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일곱 번째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곱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은 이 안식일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안식으로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은 안식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안식이 없으면 창조도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이 마지막 날로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안식하며 창조 사역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처음으로 시간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거룩성을 부여하심으로 이것은 자연적인 주기나 인간적인 질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그러한 거룩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결정은 창세기 2장 3절의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와는 다르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안식일 규례에서는 한 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더 추가됩니다.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추가합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쉬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예의 멍에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안식일의 규례는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과 언약이 된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영원한 표징과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철저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고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지위를 알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존중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아주 무서운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백성 중에서 잊혀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죽지는 않겠지만 그 가문이 대가 끊기고 쇠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겨 말씀에 순종하며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표시로 아주 강하게 자리매김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희생제사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할례와 안식일 준수가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중요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어지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 날이 바로 예배의 날로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포로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생전에 안식일을 잘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5절,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0절 등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을 먹는 것을 문제로 삼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서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완성하셨던 창조의 안식,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노예의 신분에서 쉬게 하셨던 그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구속을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안식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이 갖는 이 신학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일 이후에 첫날인 이 주일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기까지 11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6차례가 바로 이 주일날 나타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약속된 성령 강림도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에 따르면 주의 첫날, 즉 주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 첫날에 베드로의 최초의 복음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서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지키셨던 안식일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한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안식일과 주일의 모임을 두 예배를 병행하는 기간이 바로 초대교회 기간 초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예배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인들은 제2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인 주 70년경까지 안식일의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를 드렸고 주일의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주간 단위로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매주일 첫날은 주일을 의미하고 이때 초대교인들은 한 주의 첫날에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때 구제헌금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또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서도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만찬, 떡을 떼는 성만찬을 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이미 주후 1세기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 외적인 기록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서신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주 115년에 마그네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보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와 그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삶과 또 모든 이의 삶이 빛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주 155년경에 그의 변증문에서 이교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공동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이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만드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예배의 안식일,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하는 그 변화가 사도들의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과 기록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예배에서 주일의 예배로의 변화, 이것은 교회가 후대 아주 정치적으로 결정한 그러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날을 완성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지키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을 주일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일 예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주일마다 주일 예배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교인인지도 구분되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을 표시하는 것이 다만 주일 예배를 출석하는 것 뿐이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은 던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과 교회의 역사에서 드러난 주일 예배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학인에게 매우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주일 예배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는 정도의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무엇을 기억시키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곳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이미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나 지난 그 예수를 이미 죽은 예수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예배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 매 주를 시작하면서 그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무리되던 시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적인 한 인간의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치 창조 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죽은 예수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생명을 다시 부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떠지면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생겨나듯이 새 날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오르는 태양에 비교했습니다. 주일을 바나바서신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제8일, 안식일을 7일이라고 친다면 주일은 제8일이 되는 것이죠. 제8일, 곧 다른 세계의 시작이며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종례의 일요일, 태양의 날의 개념에서 그날을 부활의 날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 전에 지나던 그 일요일, 이방인들도 지내던 그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지금 어둠이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거기에 부활을 선포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과 고통과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부활의 빛,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을 태워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죽음은 물러갈지어다. 파리 장로교회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죽음은 물러갈지어다. 부활의 신앙을 붙듭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일 예배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것은 혼돈과 어둠의 질서를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안식은 우리의 죄의 종이 되었던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안식하며 인정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지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것입니다. 아니,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존이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식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이어주는 먹거리의 문제를 그렇게 만나에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력한 이방 민족 앞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그냥 무기력하게 하나님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생명의 공급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의 준수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매우 적극적인 그러한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존에 우리의 문제에 유일한 답이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전통이지 개신교의 전통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쉼, 믿음의 안식의 신학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 정신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는 믿음의 공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주일 예배로 결정되는 시기에 이 예배는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전이 되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주일부터 일을 합니다.
안식일 대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을 지키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을 여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모두가 쉬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또 그날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포함해서 이틀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생계와 사회생활에 희생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유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해 주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선배들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했듯이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주일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합시다. 삶의 유일한 길, 삶의 유일한 답,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기에 주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받아들이며 그분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예배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부활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매 주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